가을 단풍이 우리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하는 계절. 올가을 가족들과 함께 낭만과 추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 올해 새로 문을 연 태악산 오토캠핑장을 소개합니다. 캠핑장 면적은 11,309제곱미터에 노면 및 데크로 33면이 조성되었고, 부대 시설로는 화장실 2개소와 취사장 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9월 1일 첫 개장하였으며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예약을 받고 있으며 주말 예약은 마감된 상황입니다. 주중에는 1,7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주말에는 2,1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예약 방법은 전화상에 의한 선착순으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악산 오토캠핑장은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캠핑과 더불어 등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유아숲 체험원이 가까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 태악산 오토캠핑장은 11월까지 주말 예약이 벌써 꽉 차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 유아숲 체험원이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캠핑장 입구 옆에는 넓은 유아숲이 있어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기에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부모에게는 힐링과 휴식의 시간이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제 아산에서 왔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여기 천안에서 이게 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캠핑장을 만들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가서 몸으로 체험하는 곳이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아이들 거기 가서 놀고 있는데 부모는 텐트에서 쉬고 아이들은 숲 체험원에서 열심히 뛰어노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등산이나 산책 이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거든요. 태악산 캠핑장을 와보니까 일단 뭐 고라니도 다니고 청설모도 다니고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태악산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천안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 태악산에 애들이랑 놀러 오다가 여기 캠핑장 생기는 거 알고 그렇게 왔어요. 완전 산속이라서 너무 깨끗하고 조용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캠핑장에 오면 애들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바로 가까이 유아숲이 있어서 캠핑하면서도 좋은 것 같고, 정말 뭐 그냥 거기서 우선 넓고 마음대로 아무리 뛰어다녀도 애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안전한 것 같아서 좋아요. 늦가을, 낙엽비 쏟아지는 단풍 캠핑. 가족들과 함께 겨울이 오기 전 떠나보세요.